오늘은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를 준비했어요. 복숭아는 황도, 백도, 천도 등 종류가 다양한데 황도, 백도는 털이 있고 천도는 매끈매끈하니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몸에 털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천도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복숭아로 음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복숭아로 청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숭아를 잘라서 설탕을 넣고 만들면 되고요. 요청으로 에이드나 복숭아 우유 같은 음료를 만들어 드시면 돼요. 복숭아는 주스로 드실 수도 있죠. 복숭아를 잘라서 블렌더로 갈아주시기만 하면 아주 맛있는 복숭아 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흥국 FMB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셨네요. 복숭아가 50%가 들었다는데 한번 얼마나 들었나 볼까요? 컵에 따라줬더니 핑크빛 복숭아들이 한가득 나왔어요. 복숭아가 눈에 보여서 저도 모르게 한 입 더 먹어봤고요. 복숭아 과육이 방금 잘라 나온 것처럼 아삭아삭해서 잠시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삭하지? 복숭아 과육이 살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사장님. 피치라떼 한 잔이랑 피치 에이드 한 잔 주세요. 가불, 가불. 갑자기 외상을 가불이라고 하는 이상한 손님이 오셨어요. 피치 라떼와 피치 에이드를 주문하셨는데 어쨌든 손님은 왕이니까 음료 두 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이렇게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음료 주문이 들어오면 한 잔씩 따로 만들지 않고 한 번에 만들죠. 에이드는 입구가 좁고 긴 컵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넓은 컵을 사용하면 탄산이 금방 날아가겠죠. 라떼는 그냥 예쁜 컵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컵에 얼음을 담아 주세요. 에이드 컵에 얼음을 반만 넣은 이유는 상큼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레몬 슬라이스를 얼음 사이에 넣어줄 겁니다. 잘 씻은 레몬을 가져와서 잘라주시고요. 슬라이스 한 개를 얼음 사이에 넣어주세요. 슬라이스가 너무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려줬고요. 나머지 얼음을 채워줍니다. 피치 라떼는 우유를 부어주시고요. 라떼는 우유라는 뜻이니까요. 피치 에이드에는 탄산을 부어주세요. 엣지 있게 뚜껑을 따줬어요. 이렇게 두 잔이 주문 들어오면 탄산을 나중에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탄산이 날아가니까요. 달달하게 시럽도 약간 넣어줬습니다. 이제 위에 맘슬리어 후르츠 복숭아를 따라주세요. 라떼, 에이드 모두 똑같이 부어주시면 돼요. 라떼 위에 애플민트 올려주고 에이드에는 타임을 올려주면 음료는 완성이 됐죠. 네, 손님. 피치 에이드와 피치 라떼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실 때는 버블 빨대로 드시고요. 제가 카페에서 이 음료들을 주문받으면 1분 안에 두 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가불한 손님에게 음료를 드렸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결국 돈은 못 받았어요. 핑크색이라서 보석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색깔은 만점. 라떼와 에이드를 만들어 먹다 보니까 복숭아 아이스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랙티를 가져와 봤어요. 아이스티는 복숭아가 국룰이죠. 이건 흥국에서 제공받은 레시피는 아니고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블랙티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요. 3분 정도 우려주세요. 살을 우리는 동안 컵에 얼음을 채워주세요. 뜨거운 티를 넣을 거라서 얼음은 끝까지 채워줬고요. 잘 우린 블랙티를 컵에 부어주시고요. 물도 살짝 넣어줬어요. 위에 복숭아 베이스를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심심하니까 애플민트 살짝 올려주시고요. 간단하죠? 네,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티 나왔습니다. 저 주문한 적 없네요. 예뻐서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손님 말고 저 주문했어요. 아, 그래요? 네. 파우더로 만든 아이스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러운 아이스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빨리 흥국에 연락해요. 왜? 내가 이걸 레시피 알려준다고. 이게 티에 약간 쌉싸름한 맛이 단맛을 확실히 잡아줘서 복숭아는 그냥 부드러운 맛만 남아. 향만 남아. 이번에는 피치 요거트 빙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동 슬라이스 복숭아를 준비를 했고요. 이 녀석도 복숭아가 50% 들어간 제품이에요. 일단 복숭아 샤베트를 만들 건데 냉동 슬라이스 복숭아를 블렌더벨에 넣어주세요. 저는 물을 넣고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 냉동 복숭아가 꽝꽝 얼어있으면 물을 넣어주시면 되고 냉동 복숭아가 해동이 됐을 때는 물 대신 얼음을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 모양 실리콘 틀을 준비해주세요. 얼린 다음에 쏙 밀면 쏙 빠지는 간편한 녀석이에요. 맘슬리어 후르츠 복숭아를 스푼으로 떠서 넣어주시고요. 갈아둔 복숭아 액체를 부어주세요. 밑에 넣은 복숭아 베이스가 섞이지 않아야 예쁘게 나오니까 살살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복숭아 틀이 힘이 없어서 냉동실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흐르고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통을 가져와서 담아줬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면 편할 걸 그랬어요. 시행착오는 제가 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잘 하시겠죠? 다음은 빙수에 부어줄 요거트 소스를 만들 건데요. 냉동 슬라이스 복숭아를 블렌더 볼에 넣고 요거트도 넣어주세요. 저는 그릭 요거트를 사용했는데 요거트 파우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냉동 복숭아가 꽝꽝 얼어 있으면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미리 살짝 해동해 두시면 더 좋고요. 만들어둔 소스는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 주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맘스 리얼 후르츠 복숭아를 넣고 막 섞어주면 살짝 녹아요. 이렇게 살짝 녹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숭아 샤베트가 잘 얼었나 꺼내 볼게요. 아주 잘 익은 복숭아처럼 끝부분이 핑크색이라 더 예쁘죠? 이제 본격적으로 빙수를 만들어 볼게요. 스노우빙 밀크 테이스트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아이스 블록을 카세트에 넣고 빙사기를 작동시키면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유빙수가 아주 잘 나오죠? 절반 정도만 갈아줘야 되는데 빙수 나오는 걸 감탄하면서 구경하다가 너무 많이 갈았어요. 어쨌든 위에 복숭아 다이스를 올려주고요. 만들어둔 요거트 소스도 넣어주세요. 그 위에 다시 빙수를 갈아주세요. 남은 아이스블록이 모자란 것 같아서 새 걸 넣었더니 빙사기가 화가 난 것 같죠? 위에 요거트 소스를 올려주시고요. 가운데 복숭아 샤베트를 올려주면 드디어 완성인 줄 알았는데 애플민트 하나 올려줘야 완성이었어요. 네, 손님 피치 요거트 빙수 나왔습니다. 손님 부르고 나니 또 깜빡한 게 있는데 빙수와 같이 요거트 소스, 그래놀라, 복숭아 다이스를 함께 제공해야 되는 거였죠? 저 복숭아가 탐나가지고 먹고 싶어. 에어컨 꺼. 이거 하나 딱 올려져 있는 게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그리고 나는 이 복숭아도 복숭아인데 이 빙수 이게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복숭아 샤베트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왠지 복숭아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네요. 근데 이게 샤베트가 너무 예쁘고 좀 특이해서 요거 하나 딱 올려주면은 이건 진짜 바로 그 인스타. 복숭아 샤베트를 위해 음료를 만들어 볼게요. 얼음 넣고 복숭아 베이스 넣고 탄산수도 넣고요. 아까 만들어 본 피치에이드를 똑같이 만들어 줬고요. 그 위에 복숭아 샤베트를 올리면 아주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음료가 만들어졌어요. 개인적으로 비주얼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복숭아 샤베트는 이렇게 음료에 활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이게 화면에 비치는 이 음료가 너무 예쁘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